이자가 오면은 기물로 바뀌어. 그러니까 한문을 어린애가 배워나면 애가 머리가 좋아져요. 삶 문맥을 쫙 보고 글자를 알아야지. 문맥을 안 보면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. 그래 안 그래? 문맥을 봐야 아 이게 애가 기문으로 읽어서 기문으로 읽고 이상하다. 아빠 이게 뭐야? 야 금과 은이야. 그럼 아빠 이거는 뭐 이건 김씨라고 읽었잖아. 그러면 얘 머리가 혼란해져요. 그래 안 그래? 아 이게 문맥을 먼저 봐야 되겠구나. 맥을. 그러니까 문장력이 뛰어나지 않나져요. 애들이. 한글만 하면 안 그래요? 그럼 복잡하지 않아. 아까 같이 이렇게 앞뒤가 막 뒤 바뀌고 한문은 방정식처럼 돼 있어. 세 개짜리 돼 있어. 세 개짜리.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예요? 이걸 뭐예요? 행로.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? 이렇게 세 개짜리도 내가 이것도 행렬이지. 근데 이거는 항렬이야. 집안의 항렬. 어, 니는 촌수의 각 항렬. 그럼 이거는 실제는 행자잖아. 행자인데 이게 문중의 책에 나올 때는 항렬이라는 글자를 읽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. 그 어린애가 그래 안 그래? 소설의 집안 이야기가 쫙 나오다가 행렬이 나오거든. 그러면 행렬로 읽으면 그 애는 틀리게 읽은 거야. 맞아, 맞아. 그렇지? 그럼 걔는 어린애인데도 항렬 이렇게 읽어. 그럼 애가 내가 얼마나 발달된 거야. 문맥을 쫙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쭉 나오다 여기는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촌수 이야기가 나오네. 나오다가 아빠는 우리 삼촌의 항렬, 아빠하고 우리 삼촌은 행렬이 어떻게 돼? 이렇게 나올 때는 그 문장을 애는 어떻게 읽어야 돼? 그래, 그래. 항렬이 어떻게 되느냐? 이렇게 물었다 해야지. 그러면 요거는 항렬로 읽어야 되겠다. 요거는 뭐예요? 행로. 행로. 길. 사람이 가는 행로. 요거는 뭐예요? 행렬. 사람이 줄 서서 쭉 가는 행렬. 근데 여기는 사람이 줄을 서서 행렬을 짓고 가고 있더라 했는데 여기다 항렬 이렇게 읽으면 돼야 안 돼? 그러니까 어린애가 이 문컬뜬 글자가 한문에서는 여러 글자로 바뀌어. 근데 여러분들이 한문을 배운 사람, 어릴 때 배운 사람의 뇌는 여러분 뇌하고 좀 달라요. 이해가시죠? 네. 문맥을 볼 줄 알아. 문맥을 빨리 봐야 행인지 항인지 뭐 이걸 읽을 거 아니야. 그래 그래. 이와 같이 같은 자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. 그러려면 글자 문맥을 순식간에 봐야 돼. 그러니까 내가 어린애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. 한문 공부를 쉽게 되는 거지. 응? 천사 들어와라! 천사 들어와라! 천사 들어와라! 됐습니다.